시흥시가 드론 교육센터를 개방하고 본격적으로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흥시에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5월 13일 청년스테이션과 함께 정왕 3호 광장에서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5월 셋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드론을 갖고 있어도 마음껏 날려볼 수 없어 상심했던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5세 드론 교육센터를 개방하고 본격적으로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설 개방은 관내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 운영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외부 비행장 4개 라인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총 16회 진행할 예정인데요. 5월 체험 교육은 모집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매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만보시루앱 또는 버스 안내판 등을 이용해 6월 참여자 모집 소식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분들 이젠 조금 더 안심하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시흥시가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는 좁은 인도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보행자나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 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흥시에서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흥시는 첫 번째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2023 시흥시 청소년 청년 페스티벌 청청패 축제를 5월 13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시흥시 청소년 기본절의 제17조에 의거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과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유일무이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진행됐는데요. 시흥시 청소년과 청년만이 즐길 수 있는 푸드부스 운영과 공연이 진행돼 시흥시 전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축제로 인해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오는 10월엔 청소년들이 기획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